발급 의무화 위반과 관련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신고 포상금으로 3,400만 원을 지급하고 과태료로 1억 1,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고소득 전문직, 병원, 학원 예식장 등의 과표 양성화를 위해 3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7월부터는 의무 발행 업종에 유흥주점과 산후조리원 등도 추가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4월부터 8월 말까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해 신고된 건수는 전문직 28건, 병의원 78건을 비롯해 모두 593건으로 이 가운데 98건 3,400만 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75건 3,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계기로 고소득 전문직 등의 세원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등 납세자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를 포함한 발급 의무화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는 현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 또는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